자 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WBA 아시아 웰터급 타이틀 매치. 대한민국의 정마루 선수 대 윤문현 선수의 맞대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좋은 기세를 정마루 선수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제 개최량에서의 두 선수 모습이고요. 승리를 거머쥐겠습니다. 물론 당연한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두 선수 모두 오늘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그렇죠. 윤민호 선수 만만한 선수가 아니거든요. 네. 또한 그 가장 높이 사고 싶은 것은 그의 정신력이에요. 네. 자, 두 선수의 프로필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정마루 선수는 7승 4패 1무, 윤문현 선수는 18승 5패 3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나이는 이제 윤문현 선수가 조금 더 많고요. 그렇죠. 177cm, 키는 거의 비슷합니다. 두 선수가. 그리고 오늘 이 체중도 이제 66.65kg 정마루, 윤문현 선수는 66kg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윤문현 선수는 35세거든요. 예. 두 선수가 그 체격이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경기 정마루 선수 대 윤문현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자, 이 경기 아마 기다리신 팬들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네. 자, 먼저 윤문현 선수가 입장합니다. 자, 윤문현 선수를 높이 사고 싶은 것은 그가 일본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네. 태어났고 또한 그 일본에서 자라났고 일본 소속으로 지금 뛰고 있는데 국적은 대한민국이에요. 네. 근데 여권을 보면 본 적이 없습니다. 네네. 그냥 대한민국 국적만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거의 귀화를 하든지 아니면 그 귀화를 하지 않더라도 일본 닉네임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 선수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한국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일본 타이틀을 치를 때도 윤문현이라는 이름으로 치렀고 결코 그 이름을 그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정신적인 그 힘이 저 선수를 일본에서 톱랭커까지 가게 한 그런 밑받침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예. 한국 이름을 가지고 일본 챔피언 자리에 오른다면 참 재미있을 것 같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윤문현 선수인데요. 그렇죠. 사실 그 일본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사실 이 뭐 한국에 대한 특별한 뭐 인연이나 추억은 사실 많지가 않은데 그래도 꾸준하게 한국어 공부를 좀 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더라고요. 지금 한국말은 거의 알아듣습니다. 예. 말을 하는 게 좀 서툴기는 하지만 네. 그 정도만 된다 해도 참 대단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마루 선수가 입장합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한국 웰터급 최강전을 통해서 정말 그 국내에서 스타로 자리매김한 선수고요. 네. 이 선수도 이제 한국 챔피언이라는 그릇 안에 담기에는 좀 큰 선수였는데 예. 과연 오늘 본인의 몸에 맞는 옷을 입을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예. WBA 아시아 웰터급 타이틀 매치. 이제 정마루 선수가 링에 입장합니다. 대단히 어제 그 개최량에서도 자신감을 선보였던 정마루 선수였고요. 그렇죠. 통산 12전 7승 4패 1무 그리고 KO 승리가 두 번 있었습니다. 정마루 선수는 그 원우민 선수와는 약간 그 어떤 성향이 좀 다릅니다. 원우민 선수가 항상 이렇게 자신감을 표출하면서 그 자신의 모습을 분출하는 그런 선수라면 네. 정마루 선수는 굉장히 조용해요. 네. 그 조용하면서도 어떤 자기만의 것을 추구하면서 그 강함을 유지하는 그런 성향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경기를 앞두고도 역시 뭐 별 말이 없었어요. 네. 본인은 이긴다. 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느냐. 뭐 이런 이제 얘기였는데 그 윤문현 선수 역시도 그 말이 그렇게 많은 선수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그 정마루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일단 연습한 것을 잘 보여드리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멘트인데요. 네. 웰터컵 최강전 때도 내내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윤문현 선수 역시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이벤트 WBA 아시아 웰터컵 타이틀 매치에 앞서서 또 MOU 체결이 있는데요. 그 늘사랑 행복 나눔이랑 그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와 어떤 그 MOU 협약 체결이 있습니다. 예. 박수로 두 단체의 발전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어느 스포츠든 간에 사실 여러 그 도와주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아, 그런 그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어떤 파이를 키워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모두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정마루 선수와 윤문현 선수의 경기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네. 자, 아, 이 경기도 정마루 선수가 정말 잘해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예. 전달하겠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담담한 표정을 보여줬던 이 정마루 선수인데요. 사실 그동안 그 이 매치가 좀 몇 차례 연기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서 정마루 선수가 약간 좀 힘이 빠지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준비하는 데에는 전혀 소홀하지 않았다 그래요. 아마 경기가 연기돼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예. 원래 이제 작년 12월 24일에 이 경기가 치러졌어야 되는데 예. 그 프로모터의 사정 때문에 지금 2월 11일 연기가 됐거든요. 네네. 또한 정마루 선수 같은 경우는 체중을 10kg 이상 감량을 하는 선수라서 네. 시합을 앞두고 감량을 많이 한 상태에서 연기가 되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는 일반인이 상상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이 경기의 승자는 이제 이혁산 선수와의 대결이 예정돼 있는데요. 참 두 선수 모두 그 모범 답안을 내놨습니다. 이 이혁산 선수와의 대결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당장 지금 펼쳐지는 대회에 이 경기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굉장히 현실적이네요. 네. 당장 오늘 경기 바로 이 타이틀 매치에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야 될 겁니다. 네. 먼저 포커 와룡체육관 소속 나이 31세 신장 177cm 체중 62.55kg 12강 7승 2KO 3분 1무소수 TV 한국 웰컴급 챔피언 한국 웰컴급 최강전의 우승자 웰컴급의 최고 파이터 정마루. 설명이 필요 없는 선수입니다. 한국 웰컴급 챔피언 정마루 선수입니다. 자, 지금 육희상 링 아나운서가 설명했듯이 웰터급의 지존입니다. 네. 아, 이혁산 선수가 눈여겨보고 있네요. 네. 나이 35세, 신장 175cm, 체중 66kg, 26.18승 4KO 5패 3무 선수, 일본 웰터급 1위, WBA 아시아 랭킹 2위, 일본을 제외한 제일 한국인 파이터! 일본 웰터급 랭킹 1위 윤문현 선수입니다. 아, 윤문현 선수도 감개가 무량할 거예요. 네. 한국의 첫 원정이고 그렇죠. 이 링에서 한국인의 이름으로 지금 경기를 나서는 거거든요. 네. 아마 그 승패를 떠나서 굉장히 감격적인 그런 순간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두 선수의 오늘 마지막 경기입니다. WBA 아시아 웰터급 타이틀 매치.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경기를 좀 기다리시고 기대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자, 두 선수 모두 상당한 자신감을 보였고 그리고 차분히 준비를 했다. 비슷한 성향의 또 이야기를 경기 전에 내놓았습니다. 성격도 그렇고 그 경기 스타일도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그 파이팅을 즐겨하고요. 네. 그 신장도 비슷하고. 자, 이제 뚜껑이 열렸네요. 1라운드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역시 초반에는 약간 탐색전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유문현 선수가 복부 공격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예요. 네. 그 점을 정마루 선수는 그 잘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예. 레프트. 길게 뻗어보고 있는 정마루. 정마루 선수가 그 웰터급 최강전을 거치면서 네. 굉장히 스텝이 경쾌해졌어요. 그 중심이나 어떤 그 밸런스를 잡는 부분이 굉장히 향상됐거든요. 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경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까지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길게 뻗어봅니다. 라이트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두 선수가 오늘 경기장 도착한 지 꽤 오랜 시간 이후에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되는 건데요. 그렇죠. 그동안 또 웜업도 잘 하고 준비를 잘 해서 이제 마지막
이 메인 경기에 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현 선수는 좀 많이 추워했었는데 네. 그 걱정을 되게 많이 했다고 그래요. 워낙 한국이 추우니까. 네. 근데 다행히 그 엊그제 이제 한국에 왔는데 그 날씨가 좀 풀렸었어요. 그때부터. 네. 굉장히 다행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긴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손 뻗어봅니다. 역시 원우민 선수 경기 때처럼 1라운드는 그 탐색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라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레프트. 피해냅니다. 뒤쪽으로 라이트. 아, 라이트 좋아요. 네. 원투 집어넣습니다. 자, 저렇게 손을 내줘야죠. 네. 복구 공격. 펀치를 서로 교환했습니다. 자, 두 선수가 정말 비슷하네요. 네. 스타일도 그렇고 그 어떤 경기를 풀어나가려는 성향도 비슷하기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그 두 선수가 답답할 것 같아요. 왼손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좋아요. 잼 많이 내줘야 돼요. 자, 이렇게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자, 첫 번째 1라운드. 예상대로 약간의 탐색전이 곁들여진 1라운드였는데요. 그렇죠. 불꽃이 튀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향후에 이어진 라운드들을 미리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1라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1라운드에서 뭐 두 선수가 둘 다 노련한 선수다 보니까 네. 어떤 뭐 큰 스파크는 없었어요. 예. 자, 라이트 좋았죠. 예. 라이트를 꽂아 넣기도 했었던 정바로 선수였고요. 이 정마루 선수의 등장곡 테마가 그 독재자라는 곡이라고 하는데요. 본인도 내심 이 등장곡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만족해하는 눈치더라고요. 아, 선수 본인이 이제 원하는 곡을 틀어주기 때문에 예, 예. 아, 본인이 이렇게 그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나오면서 아마 마음가짐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정마루 선수는 오늘 경기를 위해서 체력적으로도 잘 준비가 됐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뭐 자기 관리가 워낙 그 충실한 선수예요. 예. 라이트 어퍼 맞추지 못했습니다. 레프트 빠르게 피하고 있는 윤문현. 라이트 아리. 그 현재 이제 세계 복싱계는 그 웰터급까지 8온스를 착용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69.85kg의 슈퍼 웰터급부터 10온스를 착용을 하는데 네. 일본은 유일하게 그 웰터급부터 10온스를 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WBA 아시아 타이틀 매치이기 때문에 8온스를 착용해야 됩니다. 네. 어제 이제 그 윤문현 선수와 매니저가 글러브를 보더니 너무 얇다. 이렇게 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었어요. 네. 하지만 국제 룰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윤문현 선수는 일단 본인이 주로 사용하던 글러브와는 규격이 좀 다른 거군요. 그렇죠. 10온스를 네. 착용하다가 이제 좀 가벼운 글러브를 끼게 된 건데요. 예. 그러니까 외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레프트 현타. 상당히 신중하게 경기를 펼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레프트. 자, 조금씩 이제 불꽃이 튀기 시작합니다. 웰터급이라면 국내에서는 이제 중량급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예. 선수가 좀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라이트 길게 뻗었는데요. 자, 한 대 허용하고 있는 정마루. 자, 뒤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아, 역시 신중해요. 네.
요 두 선수가 둘 다 터프하다는 것, 그것도 역시 비슷한데요. 두 선수는 KO패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윤문현 선수는 26전을 치러 오면서 불과 다운을 두 번밖에 허용하지 않았다고요. 대단합니다. 얼마나 그 두 선수가 터프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예. 오늘 경기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끝까지 가봐야 아마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예상들을 많이들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터프한 선수들끼리 맞붙은 경기에서 네. 의외의 KO가 나오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라이트 서로 엇갈립니다. 레프트. 레프트 좋았어요. 네. 이렇게 2라운드 경기가 끝났습니다. 확실히 1라운드 때보다는 서로의 공격이 좀 활발했던 2라운드입니다. 네, 조금씩 이제 그 열기를 더해 가는데요. 네. 자, 정바로 선수가 애초에 생각했던 대로 오늘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신중하게 이 상대에게 접근을 하고 있는 이 정바로 선수인데요. 일단 윤문현 선수의 라이트 훅 굉장히 경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 윤문현 선수의 그 복부 공격 네. 그 부분에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하고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네. 아직까지 윤문현 선수의 그 확실한 복부 공격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감추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오늘에는 옵션이 없는 것인지는 한번 또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초반이니까요. 예. 이제 3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자, 중앙에서 서로 거리 유지를 하고 있는 두 선수 정마루 소통 밀고 들어갑니다. 라프트. 자, 두 선수의 몸놀림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어요. 네. 거리를 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주심이 두 선수의 화이팅을 계속 요구를 하는데요. 예. 두 선수 저러고 싶어서 저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서로 공격 공간을 지금 찾지 못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또 섣불리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랩도 길게 뻗었습니다. 뒤쪽으로 돌아 나갑니다. 레프트 라이트. 자, 정문호 선수 셉을 허용하면 안 돼요. 네. 지금처럼 먼저 쳐야 됩니다. 강력한 한 방. 자, 레프트 퍼. 각도가 이상한 데서 지금 주먹이 나왔거든요. 예. 라이트 바디. 아, 레프트 좋아요. 네. 적중시킵니다. 라이트. 다시 한번 레프트. 코너에 그냥 몰리면 안 됩니다. 네. 코너에 몰린 상황 속에서도 계속 공격을 퍼붓고 있는 정마루입니다. 일단 가운데로 끌고 나왔습니다. 정마루. 라이트 막혔어요. 다시 한번 레프트. 자, 그렇죠. 네. 자, 뒤쪽으로 피합니다. 라이트. 라이트 맞았거든요. 자, 다시 피했어요. 중을 받았습니다. 네. 왼손. 다시 한번 원투. 자, 두 선수가 정말 비슷합니다. 네. 툭툭 뻗으면서 거리를 좁힙니다. 그렇죠. 지금 잘하는 거예요. 네. 먼저 주문을 내줘야 돼요. 정마루 선수가 잽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네. 받아올리고 일단 한번 피합니다. 라이트 주고받습니다. 다시 한번 라이트 레프트.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3라운드가 끝납니다. 자, 여전히 팽팽한 경기 흐름. 윤문현 선수도
일본에서 이제 이 웰터급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만만치 않은 실력자인데요. 오늘 정마루 선수와의 맞대결, 역시 정마루 선수도 굉장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 모두 굉장히 타이트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 일본은 현재 그 세계 복싱계에서 한 두세 번째 되는 흥행을 그 가지고 있고요. 네. 세계 챔피언만 지금 12명이에요. 그렇군요. 그럴 정도로 선수층이 높기 때문에 일본 랭킹 1위라면 예전에 그 7, 80년대 한국 복싱이 부흥일 때 네. 그때 그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레벨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군요. 일본 타이틀까지도 한번 했었거든요. 예. 물론 판정으로 쳐서 일본 챔피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제 WBA 타이틀을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원정 경기를 치르고 있는 윤문현 선수입니다. 자, 이제 4라운드 경기입니다. 자, 먼저 선제 공격을 시작하고 있는 윤문현. 자, 두 선수가 지금 스타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공격하고 가다가 꼭 클린치로 맥이 끊어져요. 네. 자, 버팅 조심해야 돼요. 저런 버팅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화이트. 다시 한번 집어넣습니다. 자, 빠져나와야죠. 아, 랩도 좋고요. 네. 자, 이제 강도 높은 펀치가 오가고 있습니다. 빠져나올 때도 끝까지 집중력을 잃으면 안 되겠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네. 랩트 한 대 허용합니다. 정말로. 자, 저 잽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흐름을 뺏기거든요. 예. 그렇죠. 지금처럼 내야 됩니다. 아, 몬스터 아퍼. 다시 한번. 자, 어퍼컷 좋았거든요. 네. 저렇게 웅크리고 있을 때 정말 특효약이 어퍼컷입니다. 네. 불이 일격을 한번 당했던 정마루. 다시 뒤쪽으로 약간 물러났습니다. 라이트 길게 길게 뻗습니다. 자, 라이트 쇼트펀치 좋았고요. 다시 한번 라이트. 자, 계속 공격을 퍼붓습니다. 정마루. 자, 윤문현 선수 약이 올랐네요. 네. 라이트. 좋았어요. 강력한 펀치입니다. 자, 윤문현 선수가 이제 좀 흔들리기 시작해요. 자, 정말 선수 균형을 깨고 있는데요. 네. 앞면에 좋은 펀치를 많이 맞췄습니다. 자, 이번에 펀치가 좀 컸습니다. 자, 다 밀어내고 어퍼. 아, 아퍼 좋았고요. 다시 들어갑니다. 랩트. 자, 바디샷 몇 대를 허용하고 있는 정마루. 랩트 짧게. 자, 밀어붙여야 할 텐데요. 자, 앞면만 고집할 필요 없어요. 네. 위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윤문현 선수도 이상할 만치 복부 공격을 안 하거든요. 예. 뭐 정말 선수가 카바를 잘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원투 라이트 났어요.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라이트. 자, 공이 울리면서 이번 라운드가 끝납니다. 자, 이번에는 정라운드 정마루 선수가 좋은 그 펀치를 앞면에 많이 맞췄습니다. 네. 자, 일단 어느 정도는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는 정마루 선수입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이번 4라운드에서는 정마루 선수 본인은 그렇게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좋은 펀치를 그 앞면에 많이 히트시켰어요. 네. 윤문현 선수가 그 좀 흔들릴 뻔한 그런 라운드예요. 그렇습니다. 소나기 펀치를 한 차례 쏟아부었던 정마루. 윤문현 선수의 바디샷이 몇 차례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말씀해주신 대로 시종일관 복부 공격을 좀 자제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떤 전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마루 선수의 그 가드 사이에서 복부를 공격할 그 틈이 없을 수도 있고요. 네. 아, 근데 윤문현 선수 정말 터프하네요. 그렇습니다. 정마루 선수의 그 주먹을 계속 받아내면서도 전혀 충격을 받지 않고 지금 돌진하고 있어요. 네. 이제 5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12라운드까지 펼쳐지는 WBA 아시아 웰터급 타이틀 매치. 오른손 크게 자, 거리를 재놓고 라이트 훅 타이밍을 보고 있어요. 피해냅니다. 3연타. 자, 역시 인류 선수들끼리의 승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네. 라이트 허용합니다. 정마루 선수의 경기 스타일이 그 예전보다 많이 세련되졌습니다. 네. 예전엔 투박하게 운영을 하면서 상대를 제압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그 세련된 그 양상으로 좀 바뀌고 있거든요. 예. 좋은 현상이에요. 결국에는 이 최강전 우승이 좀 이 분수령이 됐을까요? 그 기폭제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 최강전을 치르면서 그 16강전에서는 패했었거든요. 네네. 그 패자 부활전으로 이제 8강에 합류를 했었는데 한 경기 한 경기 치르면서 굉장히 성장하는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예. 콤비네이션. 자, 윤문현 선수도 계속 밀고 들어오는 성향이거든요. 네. 정말의 선수가 그런 점을 잘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한 대 허용합니다. 라이트 바디. 다시. 하나 둘. 스카티요, 스카티요. 타이밍 잡습니다. 오른손. 바디샷. 자, 드디어 윤문현 선수의 보디 공격이 나오는데요. 네. 자, 앞면에 치중하다가 보디로 내려갈 때 정말 선수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잡트. 자, 뒤쪽으로 살짝 자리를 옮겼습니다. 피해냅니다. 한 대 맞았어요. 자, 이렇게 조심해야죠. 네. 자, 수비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네. 라이트. 라이트. 앞면에 적중시킵니다. 정마루. 복부 공격. 라이트. 자, 주고받습니다. 자, 서로 공간이 이렇게 확실하게 열리질 않기 때문에 네. 단발로 붙이고 있어요. 아, 라이트 들어갑니다. 자, 남은 시간 10초. 자, 정말 선수 밀리면 안 돼요. 네. 자, 라이트 일단 한 대 꽂았는데요. 그래도 계속 그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5라운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정마루 선수가 지금 코에 출혈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호흡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빨리 지혈을 하고 좀 경기력에 영향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실 그 복싱을 하고 싶어도 지혈이 잘 안 돼서 선수 생활을 못하는 그런 선수들도 있어요. 네. 아, 지금 코를 제대로 얻어맞았는데요. 네. 그리고 라이터퍼도 제대로 꽂아 넣었던 정바루 선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손해를 보고 끝나진 않습니다. 그게 네. 정바루 선수가 달라진 점이거든요. 세컨드 라운드. 자, 이제 5라운드까지의 승부가 끝이 났고 이제 6라운드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6라운드 시작됩니다. 앞선 경기에서도 봤을 때 6라운드 즈음부터 뭔가 약간 변화가 좀 조금씩 시작됐었잖아요. 인류 선수들 간의 경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 정말 선수의 코피가 지혈이 안 됐네요. 네. 자, 좀 영향이 좀 있겠어요. 아무래도 숨쉬기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네. 유문현 선수는 지금 빠찡코 회사의 정식 직원이에요. 네. 그래서 그 퇴근을 하고 항상 운동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 일하고 운동하는데 정신이 없고 뭐 여자친구도 없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운동에 매진을 하고 있군요. 그렇죠. 네. 사실 일하면서 프로복서를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거든요. 예. 그런데 자랑스러운 한국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배로 가야지 그때는. 랩트.
일단 앞면 쪽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정마루. 정마루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면 네. 어떤 그 실마리가 풀릴 것 같습니다. 예. 원투 일단 빗맞습니다. 레프트 허용하고 있는 정마루. 자, 좀 더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야죠. 오른손 유문현 선수도 계속 저렇게 흔들면서 펀치를 내주고 들어오기 때문에 네. 상대가 타점을 잘 못 잡거든요. 그렇죠. 저것을 저렇게 나오는 그 성향을 힘으로 눌러버리든지 예. 아니면 약간 뒷걸음질 치다 맞받아 치든지 뭐 그 선택은 정마루 쪽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파워에서는 전혀 정마루가 밀리지 않아요. 그렇죠. 레프트 버티인데요. 굉장히 크게 부딪혔거든요. 예. 지금은 두 선수 모두 약간 충격이 있습니다. 자, 다행히 상처가 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라이트. 자, 다시 불꽃이 튑니다. 막아내고 있는 윤문현. 자, 지금처럼 이제 버팅이 나서 우연한 버팅으로 상처가 날 경우에는 상처가 나서 만일 정마루 선수의 이마가 찢어졌을 경우에는 이게 우연한 버팅일 때는 윤문현 선수에게 1점 감점을 주게 되어 있고 예. 고의적인 버팅일 때는 2점 감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레프트 레이트 아퍼 아 좋아요.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라이트 레프트 자, 마지막 공격을 퍼부었던 정마루 선수입니다. 선수 참 용호상박이네요. 네. 어느 한쪽으로 쉽게 균형이 기울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자, 정마루 선수는 일단 코피를 지연하는 것이 좀 무섭는데 그렇죠. 계속해서 경기력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정마루 선수의 코를 지혈해주고 있는 사람이 그 조피노라고 캐나다인입니다. 네. 캐나다인인데 한국에서 2005년도에 신인왕이 됐었어요. 네.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 체육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독특한 이력의 선수군요. 네, 그 복싱계 쪽에 그 아주 그 개성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네. 독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다국적이기도 하고요. 네. 자 일단 완벽하게 지열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라운드 7. 자 이제 7라운드입니다.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라이트 바디. 다시 콤비네이션 연결을 했었던 정마루. 두 선수의 스타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예. 버팅이 계속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자 흔들어 줍니다 정마루. 자 주먹을 좀 내야죠. 윤문현 선수가 공격을 할 때 좀 복부 쪽을 받아쳐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네. 레프트. 자 펀치가 좀 길었습니다. 지금 잽 참 좋아요. 좋아요.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자 심판이 말리기 전까지 플레이 상황입니다. 네. 짧은 순간 여러 개의 펀치를 집어넣고 있는 정마루. 그렇죠. 라이트 어퍼 빗나갑니다. 자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서고 있어요. 아 이번 라운드 참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마루가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윤문현이 지금 외려 위축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시 뒤쪽으로 물러납니다. 윤문현 선수가 오히려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약간 공격에서 소극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상대적입니다. 네. 그 두 선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한쪽이 적극적으로 나오면 한쪽이 좀 소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그 위치를 선점해야 되는데요. 정마루 선수가 곧잘 하고 있습니다. 레프트, 레프트 한타. 레프트 가드를 뚫어냅니다.
자, 서로 펀치 주고받습니다. 아, 가드 위에 걸렸어요. 예. 네트 툭 집어넣고 다시 이동. 다시 가까이 다가갑니다. 자, 지금 정마루 선수가 먼저 잽을 치니까 네. 훨씬 유리한 상황이 나옵니다. 주도권을 아, 확실히 잡고 있어요. 그렇죠. 먼저 주었고요. 네. 레프트 훅 빗맞았습니다. 자, 경기 중단되지 않았어요. 계속 갑니다. 라이트 길게. 바디. 자, 모처럼 윤문현 선수의 바디샷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7라운드가 끝납니다. 아, 아직까지는 글쎄요. 지금 어느 선수가 우세하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서로 좀 장단점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박빙의 상황에서 정마루가 조금 앞서가지 않느냐. 네. 그렇게 보이는데요. 예. 일단 정마루가 뒤지는 경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분명히 조금 그 더 나은 경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확실히 앞섰다고 이렇게 장담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게다가 앞으로 또 남아있는 라운드들도 꽤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아, 윤문현 선수도 왼쪽 눈 쪽이 약간 좀 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은 괜찮겠습니다만 이 부상이 좀 심해진다면 네, 결국 시야에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또 핏물이 이제 눈에 들어가게 되면 예. 그 어떤 거리 조정이나 이런 걸 하기에 에이. 좀 어려워지거든요. 네. 이제 8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아, 이번엔 맞았어요. 네, 제대로 꽂혔습니다. 레프트 밀어넣고 있는 윤문현. 다시 길게 자, 툭툭 주고받습니다. 라이트 짧게 자, 바디 쪽으로 밀어넣고요. 자, 7라운드에서는 정마루 선수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왔는데 네. 8라운드에서는 이제 윤문현 선수가 적극적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정마루가 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그게 복싱입니다. 네. 빨리 수세 몰린 포지션을 뒤집는 게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아니면 상대가 적극적으로 나올 때 기회를 봐서 카운터를 장려를 시킨다면 네. 또 전세를 바꿀 수 있고 아, 좋았어요. 자, 주먹을 여기저기 보여주면서 상대를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아, 지금 또 버팅 날 뻔했는데요. 네. 아, 두 선수 스타일이 비슷해서 좀 아찔합니다. 네. 자칫 부상으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럴 가능성이 크죠. 네. 12라운드 경기이기 때문에 그 4라운드까지 만일 저런 우연한 버팅에 의해서 그 시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4회 이전에는 부상 무승부가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그 8라운드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채점으로 그 승부를 가리는 부상 판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부상 판정으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모든 이 복싱 팬들이 바라는 시나리오죠. 그렇죠. 네. 아, 좋아요. 빠르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는 윤문현. 자, 그래도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아, 윤문현 선수 진짜 터프합니다. 네. 터프한 건 정마루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두 선수가 웬만한 펀치를 주고받고는 끄떡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마루 선수가 윤문현 선수를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튼튼한 선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마 윤문현 선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네. 레프트 글러브에 스쳤습니다. 원투 다시 한번 왼손 길게. 아, 마지막을 못 넣네요. 네. 지금 다 준비가 됐었는데요. 그렇죠. 하나 들어왔습니다. 다시 왼손. 자, 윤문현 선수도 마지막에 힘을 내고 있어요. 역시 두 선수 그 라운드가 후반으로 와도 네. 체력적인 것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8라운드 경기가 끝났습니다.
12라운드 경기 3분의 2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글쎄요, 아직까지는 완벽한 우세를 점한 쪽은 없습니다. 남아있는 라운드가 또 4라운드나 되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라운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네, 이제 경기 전반과 중반이 지난 것뿐이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후반 라운드 4개가 남아있습니다. 네. 자, 과연 남아있는 라운드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두 선수가 모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각자 지금 오늘 경기에서 상처를 또 입었기 때문에 출혈도 조금씩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지금 묵직한 펀치를 계속 서로 주고받았거든요. 예. 이제 9라운드입니다. 툭툭 칩니다. 스파크가 일 뻔했는데요. 네, 서로 빗나갔어요. 자, 두 선수의 대결은 1라운드부터 지금 9라운드까지 똑같습니다. 네. 아, 똥팅이죠. 네. 아, 이번엔 상처가 다행히 없는 것 같고요. 이번엔 두 선수 모두 굉장히 고통으로 서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두 선수가 서로 치고 교차하는 타이밍 자체가 스타일이 너무 비슷해요. 네. 라이트 바디. 보디 좋았고요. 다시 한번 왼손으로. 자, 저 좋은 어퍼컷을 계속 써야 되는데요. 네. 막아냅니다. 어퍼 좋아요. 왼손 어퍼 오른손. 자, 어퍼 좋아요. 다시 한번 이번에 오른손. 레프트. 이번에 다시 라이트. 가드 위로 꽂힙니다. 자, 복부 공격도 좀 필요한데요. 네. 들어갑니다. 자, 레프트 좋았고요. 네. 자, 라이트 바디. 잘 좋았고요. 네. 자, 조금씩 끌고 가고 있어요. 자, 정물 선수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잽을 계속 적중시킵니다. 아, 어퍼 좋았는데요. 네. 거리가 맞지 않았습니다. 자, 좋았고요. 네. 아, 정말로 선수 공격 루트도 다양해졌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예. 그야말로 게임을 치르면 치를수록 성장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네요. 그렇죠. 이런 선수의 경기를 보는 건 재미가 있어요. 네. 레프트. 자, 경기 점점 뜨거워집니다. 라이트 바디. 자, 일본 코너에서 보디를 주문했는데 예. 정마루 선수가 보디를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레프트 들어갑니다. 좋은 펀치를 정말 많이 맞히고 있어요. 예. 자, 살짝 몸을 돌려서 빠져나왔습니다. 레프트 어퍼. 자, 윤민현 선수. 오! 큰 거 하나 들어갔습니다. 조심해야죠. 네. 라이트. 바로 크로스가 됐고요. 자, 클린치 후에 주먹을 뻗어보고 있는 윤문현. 아, 정말 두 선수 열심히 싸웁니다. 네. 아, 이번 9라운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아, 정말 선수가 완전히 패턴을 바꿔서 네. 계속적인 공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레프트 바디. 자, 결정적인 순간에 공이 울립니다. 정말 노련하네요. 네. 공이 울릴 때 힘이 실린 주먹을 그 스톱시키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딱 그 앞에서 윤민현 선수가 멈췄어요. 그렇습니다. 또 그만큼 또 매너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겠죠. 네. 자, 이렇게 9라운드까지가 끝났습니다. 남아있는 라운드는 3라운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결국 지금 스코어를 더 딸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죠. 자, 원우민 선수는 10라운드가 시작하자마자 사토 선수를 KO시켰는데요. 네. 그러나 윤문현 선수나 정마루 선수를 봤을 때는 이 승부가 KO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두 선수 지금 체력과 그런 것이 충분히 남아있어요. 네. 세크나. 아, 오른쪽 눈 위도 찢어졌군요. 아, 그러네요. 네. 아까 버팅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예. 라운드 10. 이제 10라운드입니다.
아까 원우민 선수는 10라운드 22초였나요? 그렇죠. 시작하자마자였어요. 예. 라이트 바디. 바디 공격이 되니까 결국 안면도 자주 공략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격 루트를 여러 군데로 잡아놓는 것이 네. 본인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레프트 허용합니다. 정마루. 자, 윤문현이 계속 압박합니다. 레프트. 달려듭니다. 레프트 길게. 라이트. 자, 가드 위도 좋아요. 지금처럼 네. 계속 주먹을 내야 됩니다. 주먹을 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두 선수가 거의 클로스한 상황이거든요. 예. 비슷한 상태에서 어쨌든 포인트를 따기 위해서는 네. 그리고 본인이 공격을 덜 당하기 위해서는 공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네. 자, 뒤쪽으로 물러납니다. 레프트 라이트. 툭툭 뻗으면서 이동합니다. 정마루. 레프트 파고듭니다. 자, 클린치 빠져나왔어요. 레프트 접수. 자, 연타가 아쉽네요. 자, 완벽하게 상대를 무너뜨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레프트 레프트. 자, 길게 찔러 넣었습니다. 라이트 훅. 들어갔어요. 맞았고요. 네. 정마루 선수도 정말 그 터프하거든요. 네. 거의 데미지를 받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레프트. 자, 이제 두 선수의 체력적인 소모가 극에 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변수가 생긴다면은 정말 큰 결과를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아, 그건 모르는 일이죠. 예. 레프트. 자, 윤문현 선수도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물론 초반 같지는 않지만 네. 두 선수가 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체력적인 안배는 충분히 했을 거예요. 라이트 왔어요. 자, 아주 좋은 펀치가 터졌는데요. 예. 레프트 라이트 어퍼. 흔들리고 있는 윤문현. 레프트 다시 들어갑니다. 아, 두 선수 타격전 재밌습니다. 네. 자, 이렇게 10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두 선수 누구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11라운드입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수가 될 수 있죠. 그렇죠. 네. 12라운드 경기. 윤문현 선수도 26전을 치르는 동안 한 번도 12라운드를 뛰어보진 않았거든요. 네. 정마루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과연 11라운드, 12라운드는 어떤 형태로 이어지게 될지. 이 두 선수에게는 그야말로 미지의 세계인데. 아,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두 선수 모두 좋은 펀치를 교환하긴 했습니다만 정마루 선수가 훨씬 더 매력적이었죠. 아, 그렇죠. 지금 어쨌든 그 비슷한 스타일, 그 타격전 속에서도 정마루 선수가 계속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네. 자, 이제 11라운드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달려듭니다. 자, 두 선수 다 첫 경험입니다. 네. 라이트. 자,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그렇죠. 라이트. 라이트 들어갑니다. 자, 연속 잽으로 일단 상대를 밀어넣고요. 원투. 바디. 두 선수가 정말 열심히 싸우고 좋은 경기를 보여주곤 있는데요. 네. 이 정도 되는 인류 선수들이라면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임팩트가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강타와 연타, 이렇게 짧게 또 끊어치는 주먹과 길게 치는 주먹 이런 걸 좀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군요. 두 선수가 뻗고 치는 주먹들은 다 그냥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어떤 구별을 좀 해줄 수 있다면 좀 더 좋은 그 경기력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들어요. 예. 펀치의 콤비네이션이 좀
더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네. 같은 펀치를 내더라도 같은 강도로 계속 펀치를 내면 내성이 생기거든요. 네. 그럼 충격을 상대에게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한번 연타로 치고 그 다음에 강타를 치면 또 충격을 배가시킬 수 있고요. 네. 아마 이런 것은 그 야구라든지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네. 라이트 어퍼 빗나갑니다. 윤문현. 자, 얼굴을 밀어넣고 있는데요. 가드 위에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정마루 선수가 상대를 이기는 법을 많이 지금 알아가고 있어요. 네. 자, 계속 펀치를 내줘야 돼요. 더군다나 경기 막판일수록 그게 더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라이트 하디. 아, 레프트 다시 한번 꽂혔습니다. 이번에 라이트. 자,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고 아주 좋습니다. 네, 레프트. 펀치 공격이 한 번에 멈추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죠. 꼭 되 갚아줍니다. 네. 가드 뚫어냅니다. 다시 안쪽으로. 올라가야지. 왜 안 올라가? 자,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정마루. 레프트. 윤문현 선수의 움직임도 많이 이제 둔해졌어요. 초반보다는 그렇긴 하죠. 네. 라이트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조금만 더 정리된 공격을 한다면 윤문현 선수를 쓰러뜨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라이트. 버텨내고 있는 윤문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윤문현 선수가 KO패는 단 한 번도 없었고 다운도 두 번밖에는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웬만해선 쓰러지지 않는 선수거든요. 예. 정마루 선수는 다운 한 번 당한 적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1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아, 선수 정말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네. 11라운드를 치른 두 선수의 소감이 좀 궁금해지네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의 치열한 공방전. 아, 정말 힘든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리에 함께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선수 최선을 다하고 있는 두 선수. 이미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선수 경기를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아, 그렇죠. 네. 이게 그 복서의 정신입니다. 네. 자, 정마루 선수도 지금 얼굴 여러 군데 지금 상처가 난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격전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예. 멀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아, 두 선수가 참 동병상련의 어떤 입장이겠네요. 마지막 그렇죠. 12라운드입니다. 자, 서로 펀치를 주고받습니다. 정마루. 자, 크로스 카운터가 됐고요. 왼손. 가디. 선수 대단해요. 네. 12라운드에서 저런 그 파이팅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서루가 아마 질릴 것 같아요. 예. 아, 이 선수 대단하다. 그런 느낌을 갖고 시작할 것 같습니다. 레프트. 정말 선수 마지막까지 긴장해야 됩니다. 그렇죠. 레프트 라이트. 자, 아까 그 잘 맞던 어퍼컷을 좀 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자, 두 선수가 모두 체력적으로 지금 한계에 다다른 상황. 그렇죠. 완전 한계일 거예요. 네. 자, 일단 밀어냈고요. 자, 정마루가 일단 상대 펀치를 피합니다. 라이트, 레프트. 다들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건 어떤 그 뭔가를 이제 생각하고 펀치를 낸다기보다는 네. 본능입니다, 본능. 그렇군요. 네.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네. 몸이 기억하는 대로 지금 움직이는 건데요. 아, 정말 두 선수 투지 대단합니다. 네. 아, 정말 굉장한 혈전입니다. 아, 그렇죠. 네. 아, 윤문현 선수 그 한국의 첫 경기인데 네. 큰 인상을 심어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라이트, 레프트. 자, 두 대 모두 꽂혔어요. 뒤로 물러섭니다. 정마루. 자, 윤문현이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퍼컷을 지금처럼 쳐야 됩니다. 네. 레프트.
아, 원투 들어갔어요. 아, 좋았어요. 다시 한번. 아, 깨끗했습니다. 네,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는 정마루. 자, 왼손 한번 허용합니다. 자, 전화기 퍼치. 아, 퍼치 주고받아요. 네. 같이 치고 같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뒤로 빠져나갑니다. 왼손 오른손. 아, 들어갔어요. 흔들립니다, 윤문현. 자, 정마루의 공격. 원투 닿지 않았습니다. 라이트 어퍼 다리. 아, 자,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왼손. 아, 두 선수는 멋진 경기 보여줍니다. 네, 라이트 바디. 다시 왼손.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아, 참 비슷한 스타일의 두 선수가 만나서. 네. 아, 정말 그 화끈한 그 공방전을 팬들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예. 아, 정말 이 마지막 특히나 12라운드에 보여줬던 두 선수의 투지는 정말 놀랍네요. 아, 정말 그 감동적이라고 할 만큼. 네. 두 선수 대단한 투혼을 보여줬어요. 예. 아, 두 선수 모두 상당한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투지를 보여준 두 선수입니다. 자, 끝까지 정마루 선수, 윤민현 선수 두 선수 모두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이런 경기라면 정말 복싱의 매력을 충분히 빠질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대단히 안정적인 경기 내용, 그리고 인상적인, 심지어 감동적인 경기 내용을 보여주었던 두 선수입니다. 아, 그렇죠. 특히 그 정마루 선수가 훨씬 더 성장했음을 느낄 수 있었던 한 판이었어요. 네. 자, 아직까지도 출혈이 지금 멈추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씩 좀 지혈을 받고 있는데요. 숙기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자, 이 판정 결과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정마루 선수가 이겼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계속적인 타격전에서도 계속 우위를 점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정마루 선수가 한층 더 발전했다는 것을 그 느낄 수 있었고요. 사실 이 경기를 앞두고 많은 전문가들 중에서 그 정마루 선수가 이번에 질 것이다. 아하. 윤문현 선수가 그 일본의 1급 선수이기 때문에 네.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아. 3대 0. 심판 전원 일치의 판정으로 심판 전원 일치 판정이 나왔습니다. 12회전까지 양 선수의 채점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부심 김병무 116대 112. 부심 김재봉 117대 113. 부심 권혁진 117대 112. 이번 경기 승자는 홍콩 정마루. 이번 경기 승자는 정마루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심판 전원일치의 판정으로 WBA 아시아 타이틀을 차지합니다. 네. WBA 아시아 웰터급 타이틀, 결국 주인공은 정마루 선수입니다. 아, 정마루 선수 잘했지만 패한 윤문현 선수도 정말 감동적인 경기를 보여줬어요. 네. 오늘 마지막 경기가 정말 대단히 인상적인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네. 이렇게 불이 붙지 않는 것 같았는데 예.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굉장히 화끈한 경기가 나왔거든요. 예. 이제 웰터급 챔피언으로 올라서게 되는 정마루 선수입니다. 본인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뜻깊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럴 겁니다. 네. 정마루 선수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한국 챔피언이 되고 또 웰터급 최강자가 되고 네. 이제는 아시아를 정복했거든요. 네. 조금 더 힘을 내서 예전 그 선배들처럼 황준석, 이승순, 정영길 이런 선배들처럼 웰터급 세계 정상에도 도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웰터컵 타이틀 매치에서 승리한 바 오늘 WBA 타이틀 매치가 두 경기가 열렸는데 두 경기 모두 한국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아슬아슬한 그런 승부라기보다는 네. 굉장히 그 어떤 상대를 압도하는 그런 승리를 보여줬거든요. 네. 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자, 정마루 선수 카메라를 향해서 또 세레모니를 보내는 모습. 최강자 정말 웰터급 최강자답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네. 정마루 선수는 그 우승을 하고 그런 그 시간들을 거치면서 네. 한층 더 성숙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마루 선수가 결국에는 WBA 아시아 웰터급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잊지 못하겠는데요. 아, 아마도 본인 평생에 남겠죠. 네. 아,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방어전. 그 이익산 선수와의 방어전입니다. 네. 이제 한 3, 4개월 후면은 이익산 선수와 경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이제 정마루냐, 이익산이냐. 네. 이 둘 중에 하나로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익산 선수가 오늘 와서 이제 이 경기를 지켜봤거든요. 네. 과연 이 정마루 선수의 경기력을 어떻게 보고 자, 또 평가를 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불과 몇 달 후면은 이제 이 두 선수의 맞대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안에 경기는 결정이 될 겁니다. 네. 정마루 선수는 아마 반드시 또 이 타이틀을 방어해내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 그렇죠. 이익산 선수의 생각은 또 정반대겠죠. 그렇죠. 네. 아마 두 선수 다 이겨야 될 그 필요 충분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또 대단한 승부가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정마루 선수입니다. 자, 오늘 WBA 아시아 2대 타이틀 매치 그리고 한국 라이트급 최강전 준결승전 그리고 여자부 경기까지 총 6경기를 함께 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많이 모았던 WBA 아시아 슈퍼라이트급 타이틀 매치는 원우민 선수가 그리고 WBA 아시아 웰터급 타이틀 매치는 정마루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오늘 저희 중계